스님,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스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특히 조계종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님들이 지금 아마 조석으로 사시에 또는 기도 정근하면서 끝없이 요즘 상황에 대해서 추건을 하자네. 원래 불교는 그래서 이제 호국불교라고도 하는, 옛날부터 나라가 잘 되고 세계 평화가 오라고 늘 그렇게 추건을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요즘 이런 전무후무한 참 막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데, 나는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 스님들이라 해서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아마 신통력이 있어서 코로나19를 그냥 싹 신통력으로 저 바람에 쓸어다가 어디 한 군데 내보내면은 좋으련만, 그런 신통력이 없는 한은 아마 전문가들 말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대처법이 아닐까. 요즘 그러니까 같은 말로 정부에서도 전문가 말을 빌려 지금 대책을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우리는 그이들이 그리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거리도 두고 생활하는데도 좀 절제하고, 대신 이제 생활에 여유가 좀 부족하니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나, 이런 것이 완전 퇴치될 때까지는 다 개인적으로 좀 근검 전략하면서 그 전문가들 얘기대로 조금만 지켜주면은 세상은 영원 불멸한 게 없어요. 금방 아마 퇴치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만 절에서 기도해서 다 염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다 지금 한마음이 돼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오래가면 안 된다, 이거 무서운 전염병 얼른 물러가라, 지금 다 그렇게 염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염원이 무서워요. 사람은 원력의 힘으로 살거든. 결국은 할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할 일 없을 때 하는 거 보면은 원력으로 살아가고 있어. 부처님이 부처되고 나니까 나 할 일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부처되면 뭐하고 살아야지 최초의 원력을 세우는 게 있어. 그래 부처되고 나니까 그게 떠올라서 그 원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끊임없는 공부를 해서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삶, 즉 공성의 이치를 깨달아서 뜻을 올바로 세우란 말이에요. 원력을. 그 원력을 바탕으로 입지, 뜻을 잘 세워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원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력이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는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전문가들이 의사들, 이런 분들이 저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분들 하라는 대로만 이라고 따라주면 아마 금방 퇴치될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